사람이 원빈 씨, 아저씨에서 원빈. 무료로 씹어 먹어 줄게. 조국에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김수현 선현주 선배. 쳐다봐라. 박기용 씨, 박기용 씨, 이현우 씨. 또 이렇게 해서 순위를 좀 매겨주세요. 누가 네, 만족도? 없다고 생각. 형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5번까지 있네요. 예. 일단은 저는 근데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다 아니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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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 진짜. 저는. 아니요. 저는. 아. 저는 와.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애착이 가장 많이 났어요. 김수현 이겼습니다. 김수현, 이현우 다 이겼어요, 형님. 김수현 있으면 김수현이라고. 네? 바뀌면 있으면 박민영. 무술 실력은 형님이고. 그러면 제일 폼나는 사람 순위 이렇게 매겨보면. 폼나는 사람은 원빈 씨가 제일 폼났다. 그냥 원빈이네. 원빈. 이게 이래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되게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려했어요. 내가 스턴트를 할 때 멋있게 봐주고 최고다,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까지 최고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병원에 막상 6개월 누워있어 오면 한 달 정도나 누가 오고 가는 거지. 맞아요. 그 이후에는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내 6개월은 누가 보상해주지? 치료비니 뭐니?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걸 회복을 하고 다시 가서 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질 수 있을까? 또 뛰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장 가면 눈에 보여요. 저건 죽겠구나.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내가 이겨내면 다시 불러준다. 하지만 이걸 이기지 못하고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부상을 입어서 다치면 아웃이다. 그 기로에 서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감독님 혹시 그 촬영장 나가실 때 네. 아내하고 어떤 인사합니까? 아침에. 저희도 뭐 살아서 들어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술팀들이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 6개월 누워있고 1개월 누워있고 뭐 누워있는 거 누워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의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선배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 저 무술 연기자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면은 시키시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데요. 어 그래요? 와, 진짜요? 저는, 네. 그래서 제 아들의 학교 갔을 때 꿈은 무술 감독이에요. 고아 씨는 네.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건 너무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이 듣고 가서 또 사실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야의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몰랐는데요. 한 가지 느낀 거는 내가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도 남들에 비해 평탄한 길이었구나 라는 걸 오늘 굉장히 절실히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땡큐. 와, 저는 정말로 보고 싶었던 분들을 오늘 정말 봤어요. 우리 부하 씨도 마찬가지고. 알아요. 네. 부하 씨도 마찬가지고 아니고. 좀 와, 흠정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고맙다고 느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와~ 고맙다고 느낀 거. 땡큐. 저는 그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 그 형님은 완전 주연이잖아요. 아니 내 주연이 진짜 주연이 아니라고. 큰일 나요 이거 안 되면. 하세요. 내가 겪어봐서 다 아는 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 대본이 들어왔다 쑥 빠져 그냥.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좋다. 제가 저 8월 14일 날 극장에서.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잠깐만 있어봐. 숨바 꼭질 같은 거 오래 하잖아요. 그럼 네. 감기 걸리고 막 이런 거. 또 엄마가 들어올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게 가시면 아 이러다 보면 감기 걸리고. 관객 여러분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짧은 여행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긴 여정을 사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좋은 만남 너무 감사드립니다.